이거를 이제 특례시를 할때그 광역자치단체장이 완강히 반대를 한 거예요. 저는 이분들에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보충성의 원칙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광역단위 행정의 권한을 좀더 받도록 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준하는 일을 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기초자치단체가 할수 있는 것들은 다 넘긴다는 생각 갖고 있어야 되는데, 특례시가 되면 자기가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적어진다는 착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완강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왜곡했냐면, 이제 재정이 부익부 빈익빈 부자 도시가 더 어려워진 도시 걸 뺏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프레임을 참 고약하게 걸은 거죠. 근데 그건 정말 일부에 속하는 얘기고요. 큰 그림을 안본 거죠. 저는 이것은 적절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한 반대에 있는 것을 일부 우려를 잠재울 필요가 있어서 저 법안 심사 때 속기에 남도록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신은 저는 지킬 거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 광역 단위 행정에 많은 것들이 기초로 오면 이 광역 단위 그 행정을 하던 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건 재원에 손상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광역이 그 비용을 집행하던 것을 그 업무가 오게 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은 기초지자체끼리 서로 손상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업무만 오고 돈이 안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을 이렇게 엉뚱한 부기를 걸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이 이후에 이 일을 할 때마다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또 하나가 저기요. 주민자치회가 누락됐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그 주민자치회를 그래서 그 야당이 반대해서 그걸 일단 빼고 지방자치법이 통과됐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입법 발의를 한병도 의원도 그렇고 행안위 국회의원이 며칠 또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건 또 보완입법이 또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상당 부분이 행정이 있고 주민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자치의 상당 부분이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면 주민자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 지금 그 법적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지금 이제 각 동에 가면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했다가 주민자치센터라고 예, 그러죠,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라고도 하기도 그러는데 그 핵심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이제 그 주민 그 자치센터의 그 운영 주체로 이제 그 내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많이 그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에도 주민자치회로 지금 싹 바뀌고 있어요. 그건 이제 주민자치회의 그 회장인 격인 사람이 그 동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단위 계획도 세우고 동단위의 여러 사업에 대한 제안도 하고 또 필요하면 그걸 갖고 그 적극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평가 설명에 또그 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주민 중심의 그 사업들을 할수 있는 것들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은 이제 법적 토대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약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 그것이 잘 돼야만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의 다양성을 또그 안에서 이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보완입법을 추가적으로 하니까 이제 좀더 기대를 해봐야죠.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광역 단위의 업무 중에 광역 단위의 행정 권한 중에 그 우리 100만 도시가 할수 있는 그 정책이나 사업들을 전체를 우리가 이제 뽑아서 그거를 갖다가 그 정부 시행령 만들 때 이런 것은 특례시에 그 행정사무로 넘겨야 되는 걸로 요구를 하게 되니까 그럴 때 광역시 중에는 그 광역지자체 중에는 자기 걸 뺏긴다는 생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여하히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저희가 전제할 때 재정에 손상됨이 없다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광역단이 갖고 있는 광역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예. 각 지자체끼리 연결하는 철도망, 도로망, 또 그 환경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설마 내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부분.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권한을 인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광역단위가 우리가 어차피 광역시로 독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인정하겠다 해서 그때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충성의 원칙에만 충실한 전제가 있다면 다 해결. 아까 제가 그야말로 그 우리 그 작은 이익에 탐하다 보니까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 치 행정구역 그 경계 조정이었다고 그랬다시피 그때 주민 위주로 판단하면 어려울 게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주민의 행정 서비스에 적은 비용 갖고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그 원칙을 갖고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소탐 대실하지 말고 사소치대하자. 큰 틀에서. 예.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특례시만 갖고 반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정작 가져야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법안 지켜내는 걸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광역의 부단체장을 한두 명씩 더 둘 수 있게 이번 지방자치법에 넣었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볼 때 광역자치단체에 부시장 늘려주는 건 그 적절하지 않다 하고 줄였어요. 그리고 원래 법안에 들어가 있던 게 이게 삭제됐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한 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엄한데 관심 갖고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이 권한으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조차를 놓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려면 책임성 있는 그 저 정책의 조직 역량을 더 확대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우리 시가 자매 도시를 만들고 있는 독일의 프라이브로가 있는데 예. 거기 20만 좀 넘는 도시예요. 예. 부시장이 5입니다. 또 우리와 우호 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프랑스의 그 뚜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예. 그것도 20만 좀 넘는데 부시장이 21명입니다. 아주 전문성 있는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시장은 국민 부시장, 정부 부시장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 시장은 의장도 겸하고 있으면서 예. 그 부시장이 한 분야씩 크게 맡고 있는 거예요. 교통, 소매수 교육,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재정 파트 맡고 있고 주택. 도시계획 파트 있고 뭐 그 문화 환경 맡고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것이 더 세분화돼서 저 책임성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전 좋다고 생각해요. 서울같이 큰 도시에서 시장 서너 명이 하더라도 모든 것을 결국 시장에다 결정하는 구조 절대 안전하지도 못하고 그 현명하게 대처도 불가능합니다. 특례시는 늘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아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광역이 그 하나 둘 늘리는 것도 이번에 빠졌고 예, 특례시는 뭐 원래 그 계획 자체가 이제 없었고 아하. 근데 그 이게 이제 정부 형태를 바꾸게 되면 이런 것이 열릴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지방정부 구성할 때 우리는 단체장을 모시지만 의원 내각제 형태로 하겠다 그러면 의원들이 한 파트씩 맡을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다양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부시장이 는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뭐 머리만 많아진다 이게 아니라 그 분야에 책임성 있는 사람들을 보다 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그 시장이 혼자 할 수 없는 독 그 일종의 그 독점적 폐해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죠. 예. 그 지금은 모든 결제를 시장이 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부분이 기존 관료들이 얹혀가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시장이 결정하는 많은 게 잘못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을 수도 있고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는 부시장 둘, 셋 자기가 두는 게 다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구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무적으로 같이 책임 분담할 수 있는 많은 그게 이제 의원 내각제가 되든지 네. 아니면 그 부시장 체계나 아니면 그 보다 저 정무 라인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든지 해야 될 거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달라져야 되고요. 네.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최고위원이 되는 거 보니까 전국에
대의원 조직의 상당 부분이 그 풀뿌리 정치인과 영향력 하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니까 그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도 상당히 그 저 앞순위로 되는 거를 이제 보면서 앞으로 당 대표나 대선 후보가 될더라도 풀뿌리 정치인의 흐름과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변화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통과에 대해서 그 전에 다양한 목소리로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 저기에도 상당한 실질적인 힘이 있으니까 저 실체를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기본 바탕이 있었던 거죠. 그전 정치는 상명하복식이었죠. 그렇죠. 수직적인 구조.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고위원회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많이 논의되는 게 그러면 지방의 현실에서는 하는 것을 다시만 자꾸만 정치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돼요. 그게 굉장히 건강해지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최고위원이 될 때 그런 표현을 냈었어요. 여의도라는 연못에 메기라는 2종의 물고기 하나 들어가는 거다. 본인을 메기로 생각하시고. 예. 네. 그래서 막 휘젓고 다닌다는 것은 민생의 문제, 현장의 문제, 풀뿌리의 목소리를 자꾸만 그 안에서 대변하고 반영하게 하는 거다. 그래야만 더 건강해진다. 메기 이론이라는 게 더 그래야 그 연못의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긴장도가 높아지니까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재난지원금 지원 형태를 때마다 저희의 목소리를 계속 실게 되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방역 관련된 여러 정책을 만들 때도 계속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적 이슈에 묻혀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언젠가는 우리 사회를 바꿀 큰 모멘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한국 사회가 그 변화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지난번 대선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내실 때 셋이 현직 자치단체장이었어요. 한 사람은 한 번에 국회의원을 했던 문재인 후보, 안희정 광역자치단체장, 이재명 기초단체장, 최성 기초단체장. 대선 후보만 해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의도에서 다선인 사람이 뭔가 후보가 되고 이런 구조하고 달라졌어요. 성과를 어디서든지 만들면 바로 정치 최일선에서 거점, 중심인물로 뜰 수 있는 거예요. 정치가 만들어지는 루트가 다양해진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까지는 이제 당 지도부에 한 명도 자치단체 장이 없었다면 이제 제가 그 물꼬를 깼죠. 그렇습니다. 물꼬를 열었죠. 물꼬 깨신 거 많아요 지금. 예,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다양성을 지금 우리는 새롭게 시험해 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흐름과 이 의미를 짚어내는 사람만이 새로운 정치 흐름에서 그 제대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미 그 지금은 많은 그 자치단체들의 그 정책의 도전과 성공 사례들이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K-방역이라는 건 질본이 잘한 거 물론 있겠죠. 현장의 전투에서 다 지방정부들이 쌓아오는 성과들이 모여서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옥죄면 옥죄일수록 그 성과들은 안 나와집니다. 풀어놓으면 풀어놓을수록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초기에는 지자체장들이 정말 많은 모델들을 만들어냈어요. 재난지원금을 처음 준 것도 지방정부고요.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의 여러 형태 이런 거 다 만든 게 지방의 현실이었어요. 현재 그걸 갖다 스케일업해서 전국화 시키는 거예요. 바람직하죠. 근데 갈수록 방역 지침이 더욱 옥죄어져요. 저는 점점 더 이 그 다양성의 시험과 도전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기가 어려운 구조로 빠졌어요. 통제라고 보시는군요. 통제라고 봐요 저는. 자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율이 주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방만한 어떤 혼란스러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자체가 너네가 권한을 갖고 책임을 내내가 죄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의무만 줘요. 우리가 책임지지 않게 되니까 상당히 지금 관행화 돼버렸고 관습이 돼버렸어요. 타성이 더 줘요.
그 저한테 우리 지역의 방역에 대해서 저한테 권한을 갖고 있으면 예. 저는 우리 지역의 그 발생률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서 예. 이 안에 갖고 있는 많은 의미들을 예. 올해 많이 충분히 알리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알려진 것 같고 각 지자체들이 그렇게 새로운 기회위원을 만들게 하는 것이 올해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것이 이제 민선 8기 때부터 예.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각 지자체들이 자기들의 특색에 맞는 예. 지역 특색에 맞는 예. 다양성의 도전들을 예. 이제 할 수 있게끔 예. 중앙정부는 그런 노력들을 시도하는 것으로 격려해 주자. 예. 그것을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자치 모델 중에 만들어갈 수 있게끔 중앙정부가 예. 지금 이 나라가 기재부가 모든 걸 통제해서 예. 또 KDI가 경제적 뭐 이를테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이미 한참 지났어요. 예. 그러는 한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예. 국가균형 발전은 더 어려워져요. 모든 지하철이 모든 전철이 강남을 통과해야 되나요? 왜냐? 그렇게 가야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나와요. 예. 그게 얼마나 과밀을 더 초래하고 지방 소멸의 촉진제가 되겠어요.